아,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미니카인 만큼 와, 형광등 디테일하며 그리고 옆쪽 부분에 사이드미러 표현 그리고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의자, 와, 의자의 실내 표현까지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미니카의 모습인데요.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에라카와 그리고 토이에서 출시하게 된 최신 중국 경찰차들 미니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볼 건데요. 보시게 되면 메르세데스 벤츠 B2, 미쓰비시 파제로, 그리고 아우디 A6가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중국 경찰차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투웨이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하바릴 H6라고 하는 SUV 형태의 약간 볼보 XC90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리고 또 한국의 현대 산타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형태의 SUV 형태의 경찰차도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에라카에서 출시하게 된 메르세데스 벤츠 비토. 이전에 제가 중국 공안 버전 한번 리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 특경 버전, 특수경찰 버전, 스와트 버전이 이렇게 새롭게 출시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한국 형사차하고 같이 리뷰했었던 중국 공안차의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안등이 나란히 들어가 있고, 이쪽 경안등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게 표현해 놓은 모습이고, 뒷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황 연출에도 용이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진룸 표현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중국 공안에서 경찰에서 이제 그 벤츠 비토를 쓰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증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쁜 미니카라고 우리나라의 카니발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비주얼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검정색 중국 특경이라고 불리우는 스와트의 모습이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아까 제품하고 좀 차이가 나게, 와, 휠이랑 이런 것들도 예쁘게 되어 있는 편이고, 앞쪽에 엔진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다음 뒤쪽 부분에 이렇게 트렁크도 예쁘게 열리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클리어 파츠로 예쁘게 표현해 준 모습이네요. 앞쪽 부분에 이런 경광등 표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품하고 조금 비교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또 다양한 벤츠 비토 차량을 소집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와 벤츠 로고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옆에 부분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뒤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약간 스타렉스를 연출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형사차라든지 이런 걸로 개조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에라카에서 출시하게 된 아우디 A6L이고요. 중국 경찰차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상해나 이런 대도시를 주변으로 중국 경찰차들이 이제 해외 이제 외제차들을 많이 경찰차로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아우디뿐만 아니라 복스바겐 그리고 BMW까지 다양한 차종들을 쓰고 있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투웨이에서 출시하게 된 아우디 경찰차랑 비교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우디 A6L의 모습을 아주 예쁘게 잘 표현해 놓은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위에 부분에 경광등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아우디 로고까지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바퀴 재질도 고무 바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욱더 디테일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A6L 에라카 금형들 중에서 저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진 금형을 생각이 드는 게 안쪽에 이렇게 엔진룸도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아우디 A6의 모습을 정말 예쁘게 잘 표현해 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제가 두바이 경찰차 버전 리뷰하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금형인데 이렇게 중국 경찰차 버전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중국 공안에서 그 아우디를 경찰차로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현실 반영을 잘 해서 만들어준 그런 예쁜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토이에서 출시하게 된 미쓰비시 파제로 4세대 미니카의 모습이고요. 예전에 제가 파제로 3세대는 제가 리뷰를 했었었죠. 보시게 되면은 그 제품하고 또 비교해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3세대 미쓰비시 파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갤로포라고 알고 있는 그 위에 상위 버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제품은 4세대 미쓰비시 파제로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앞쪽에 클리어 파츠로 매우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오 진짜 토이가 확실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미니카를 잘 만드는 제조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쪽에 실내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요 와 너무나도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안쪽에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사이드 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광등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스페어 타이어 부분하고 이런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정말 디테일하고 바퀴 휠 표현 보시게 되면은 와 고무 바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디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거는 3세대 미니카 리뷰를 했었었고 3세대 파제로도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같이 가져와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둘 다 똑같은 1:64 스케일인데 조금 더 세련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쓰비시 파제로가 더 나중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더욱더 디테일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4세대 미쓰비시 파제로도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하면서도 예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투오이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하게 된 하발 H6라고 하는 하발 H6 제네럴 3이니까 하발 H6 3세대 그 SUV 차량의 모습이고 중국 경찰차의 모습으로 출시하게 된 제품입니다. 일반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차량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하기 전에 엑스카토이즈가 최근에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바뀌게 돼가지고 정식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패키지도 상당히 예뻐진 모습이죠.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미니카인 만큼 와 경광등 디테일하며 그리고 옆쪽 부분에 사이드미러 표현 그리고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의자 와 의자의 실내 표현까지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미니카의 모습인데요. 흡사 한국의 스포티지라든지 산타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SUV 형태의 모습인데 와 보시게 되면은 약간
길리모터스 그 제품하고도 좀 유사하게 생기긴 했는데, 와, 더욱더 되게 세련된 모습이고, 옆에 부분에 네, 중국 공항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배기구 표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엔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준 모습이고, 그다음에 옆에 부분에 바퀴 휠도 보시게 되면은 고무 바퀴 재질에, 와, 실제 하발이라는 SUV 차량의 제품하고 비교를 해봐도 손색없을 정도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뒤에 부분도 클리어 파츠 그리고 경찰 번호판까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실제 중국에서 사용하고 이 경찰차 사용하고 있는 사진하고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이드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위쪽 부분에 선루프 부분도 예쁘게 표현해준 모습입니다. 시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2세대 미니카의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웬만한 지금 일본에 있는 아주 디테일한 그 제조사들도 내 혀를 내려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예쁜 미니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 중국 본토라고 할수 있는 네, 중국 내수용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관련된 테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중국 공안차, 중국 경찰차 위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와, 내비게이션이랑 이 핸들 이것까지도 다 표현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와, 내비게이션의 핸들에, 와, 이런 모습들. 오, 그냥 진짜 실제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고, 2세대 미니카의 특징들을 정말 잘 잡아서 예쁘게 만들어준 그런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니카TV와 함께 다양하고 예쁜 신상품 중국 경찰차 시리즈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나 엑스카토이즈에서 출시하게 된 하발 H6하고, 그 다음에 에라카 A6, 아우디 A6는 너무 예쁘게 잘 출시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미니카들 중에서 어떤 미니카가 가장 마음에 드신지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I have no regrets, yeah, I'll tat up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bt. Been stabbed in the back bed, I'll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with actio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So fight and fight and die for the things you know you love. I'm a human being, cover them with tattoos so you can't see. Knew it from the start, you had problems with me. And the things I could be, I just wish I had see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ould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